오늘은 세차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실내 세차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실내 세차용 클리너도 샀어요. 이거 칙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샀고 그걸로 한번 이용해가지고 좀 더러워진 부분을 닦아주려고 하고 청소기로 모래나 이런 것좀 제거를 해주려고 합니다. 너무 더워요, 날씨가. 매미 소리 들리세요? 진짜 날씨 너무 더워. 여기 동남아야, 동남아. 요즘 차가 깨끗해지는 거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반짝반짝. 구름 진짜 이쁘다.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구름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이뻐. 이렇게 더러워진 부분을 좀 닦아주려고 합니다. 안에 이런데, 으이자, 먼지들. 주변 마트에서 장갑 샀어요. 다들 장갑 끼고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메스? 저는 메스 대신 청소기를. 요즘 여름이고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많이 틀어요. 그래가지고 이 후진캔을 구매를 해봤고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용 방법 같이 읽으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처음에 해야 될게 에어컨을 끈다. 시동을 걸고 에어컨은 끄고 풍량은 최대. 순환장치를 그림과 같이 설정해 주시오. 전면 방향으로 내부 순환. 그럼 전면 방향으로 놓고 풍량은 최대. 최대로 놓고 그다음에 이게 내부 순환 버튼이거든요. 이거를 눌러주고 에어컨은 꺼줍니다. 전면 방향, 풍량 최대, 내부 순환. 에어컨은 꺼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창문은 다 닫아줘야 돼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작동을 시켜야 된대요. 지금 시간이 45분이니까 3시에 딱 열면 될것 같아요. 얼추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열어볼게요. 괜찮으려나? 빼줄게요. 잠깐만, 여기 놔야겠다. 덩그러니. 문을 이렇게 다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외기 상태로 바꿔줘야 돼가지고, 이거를 꺼줍니다.
이렇게 다 열어주고 10분 동안 기다립니다. 실내 클리너로 닦아줄 거예요. 이게 타월에다가 묻혀가지고 닦아주려고 해요. 이게 인도가죽이어가지고 이 실내 클리너로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클리너로 닦아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화장품 같은 것도 묻어가지고 닦아줄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실내 청소만 했고 다음에는 찐 세차하러 가야겠어요. 깨끗해지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맛에 세차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들 세차를 열심히 다니시나 봐요. 오늘은 뭔가 아쉬워요. 하다가 간 느낌? 그래서 다음에는 꼭 찐 세차를 하러 가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청소 끝!